예. important linear color space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것이 CIE XYZ color space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그 XYZ 이 세 가지가 더해서 1이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1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XY만 정해지면 Z는 그냥 바로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XY 물론 이거를 우리가 normalize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normalize를 안 했으면 이렇게 normalize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컬러를 representation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CIE XY color spac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는 그 linear color space는 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RGB가 되겠죠. RGB color space. 우리가 빛이 레드가 얼만큼 있고 G가 얼만큼 있고 B가 얼마나 있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wavelength인데요. 단위는 나노미터고요. 444 526 그다음에 645 645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블루니까 블루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린은 그리고 레드는 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블루고요, 여기가 그린이고, 여기가 레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프라이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린 라인, 그러니까 그 커브들이 그렇고 뭐 대략 뭐 여기 1.5 1 여기는 이제 뭐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이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블루하고 그린하고 적당히 섞인 어떤 그 이 지점, 예, 이 지점에 있는 컬러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 블루하고 그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합친 다음에 예, 요쪽 파장을 그린을 그러니까 레드 쪽을 오히려 좀 약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 컬러 서브트랙션 개념이 약간 들어간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블루라고 해서 우리가 블루라고 해서 이렇게 444 나노미터 이쪽 파장만 다 몰려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라고 느끼는 라이트는 사실은 이렇게 그렇죠? 요거만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444 나노미터의 웨이브랭스를 가진 빛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웨이브랭스를 가진 빛들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자체가 어떤 하나의 파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3는 이 정도로 하고요. 챕터 4로 좀 더 수학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linear filter입니다. 그래서 4.1에 linear filter 그리고 convolution
그래서 하나의 뭐 example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linear filter.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사진에서예요. 네. 그래서 output 그러니까 ij 픽셀의 그 아웃풋 값이죠. 필터의 아웃풋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i minus k i plus k v는 j minus k j plus k f, f는 이 픽셀 밸류, 그러니까 U하고 V라는 좌표에 있는 픽셀 밸류, 그러니까 인풋의 픽셀 밸류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필터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진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진이 F고 R이 이제 result겠죠. 네, 아웃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지금 뭘 하는 것이냐 살펴보면 그래서 이 필터는 지금 그러니까 이 아웃풋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 필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equal weight 예, smoothing filter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점 지금 ij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ek plus 1 여기 ek plus 1 픽셀 가로로 ek plus 1 여기가 ek plus 1 세로로 ek plus 1 그래서 박스를 잡아요. 그러면은 박스에 지금 여기 그 픽셀 값들이 있겠죠? 여기 샘플 값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에버리징 취해서 어디로 매핑 시키냐면 여기로 매핑 시키는 거죠. 가운데 값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 여기에 어떤 그 값은 여기의 값은 그러니까 아웃풋 값은 필터 통과하고 난 아웃풋 값은 실제로 인풋 그 이미지에 요곳 여기에 있는 점들의 값들의 에버리징 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이 어떻게 돼요? 네, 뭉개지겠죠? 왜냐면 여기에 뭐 이렇게 엣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지금 평균을 취해서 아웃풋을 내놓으니까 사진이 뭉개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스무딩 또는 뭐 블러링 네,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무딩이라고 해도 좋고 예, 블러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그 리니어 시스템인 건 뭐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 뭐죠? 그러니까 인풋 그러니까 합의 그러니까 인풋의 합의 예,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의 합이랑 똑같다라는 거하고 인풋의 상수배의 아웃풋은 뭐 각각의 아웃풋의 상수배랑 똑같다라는 거 그런 건 이제 당연히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당연히 성립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처럼 여기서는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하진 않고 쉬프트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되겠죠. 이 필터는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위치에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적용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써드릴까요? 예, 그래서 아웃풋 밸류가 단지 현재의 밸류와 주변 값들에만 디펜던트한 거죠. 에 디펜던트하고 그 좌표 자체에는 디펜던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그 블러링 필터, 스무딩 필터가 픽셀이 어디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하는 짓이 똑같죠.
그렇죠? 예, 하는 짓은 그냥 이렇게 박스 잡아가지고 에버리징 하는 겁니다. 박스 잡아가지고 에버리징.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Shift Invariance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니어 시스템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4.1.1의 Convolution 보겠습니다. So rij 이렇게 써질 때 우리가 이것을 Convolution이라고 하는데요. u 뿌리에 h i minus u j minus v f에 u v라고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h를 그러니까 r을 우리가 h하고 f의 convolution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h is convoluted with 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는 사실 뭡니까? 네, 여기서 이것은 인풋이죠. 그렇죠? 네, 인풋 픽셀들의 모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고 h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커널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사실은 h를 뭐라고 배웠었냐면 impulse response라고 배웠었죠. 여기서는 impulse response라는 말을 쓰지 않고 kern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blurring by uniform local model. 이 blurring 된 것 그 이미지는 사실은 제가 그 책의 이미지를 여기서 뭐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은 좀 저작권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올려드리진 않는데 이것들은 책을 사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책에 다 그 있기 때문에 블러링을 하게 되면 특히나 영상 처리에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좀 전처럼 네, 그러한 그 블러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유니폼한 블러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픽셀에 대한 값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점들의 에버리징을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대부분 블러링이라는 걸 원할 때는 어떤 그 사진의 뭐 환상적인 그런 뭐 이펙트를 더하려고 하던지 아니면 이제 주로 노이즈에 대한 어떤 갑작스러운 그 값의 변화 같은 거를 이제 상쇄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러니까 결국은 원할 때 이제 그 스무딩이라고 할 그러니까 스무딩이라는 것이 스무딩 또는 블러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기. 근데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면 defocused camera.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맞지 않는 초점이 맞지 않는 카메라 흉내를 낼 때 우리가 스무딩을 하려고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보통 잘 되냐. 근데 지금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유니폼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예제에 나오는 그렇게 유니폼하게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그냥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박스 값들을 전부 다 에버리징 다 더한 다음에 에버리징에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마찬가지로 뭐 어떤 픽셀 잡으면은 요 박스 이렇게 잡고 요 박스 값들을 다 이렇게 더해 가지고 에버리징에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러면 되겠느냐? 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 만약 노이즈가 크게 섞였다라고 칩시다. 예, 여기도 노이즈가 크게 섞였어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이렇게 에버리징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스무딩을 하고 나면 이미지가 어떤 게 생기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색칠이 돼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네모나게 그 필터를 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만 커다란 회색 점이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초점이 흐려진 카메라가 찍은 것처럼. 근데 유니폼 그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러한 이펙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